안녕하십니까. 오크우드 웰니스 센터의 김승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이어트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이어트법이 우리 주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샹그릴라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수많은 다이어트들이 전 세계에 흥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5%의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요요현상으로 다시 살이 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은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다이어트는 WHO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중풍 또는 심장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오베시티라고 하는 비만으로부터 초래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의 정상적 체중보다 과한 체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기 신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하고 거기에 여성의 경우에는 0.8을 곱해주고 남성의 경우에는 0.9를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0kg의 신장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48kg 정도의 체중이 정상 체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체질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감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질병이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생활 습관이 이제 한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미주를 통해도 거의 비슷한 패턴의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활동량은 적으면서도 인테이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체중을 감량하고 그 체중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웰니스 센터에서는 그러한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미지에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미지에이션은 당신이 원하는 체중을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그 즐거운 마음 속에서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을 상상으로 매일 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체중이 감량이 되어서 그것이 갖는 보상이 너무너무 크고 기뻐서 체중이 빠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것이 설레임으로 작용할 정도로 이미지에이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체중을 감량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비만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조롱과 자기를
업신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심정을 느끼는 그러한 두 가지의 경우를 대비해 보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비참한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대비해 보면서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방법은 음식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움직이는 것 또한 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친 운동을 통하여 오히려 몸에서 지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루코스, 포도당이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되려면 반드시 유산소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럴 때 20분이 지난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지나치게 빠른 운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급격하고 과격한 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을 태우는 대신에 글루코스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워밍업이 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 체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먼저 해주시고 난 뒤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후에 10분 내지 15분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정리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의 경우에는 섬유질이나 야채, 과일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칼로리 계산하는 것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루에 1200 내지 1600kcal 정도의 열량의 식단을 작성하여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200kcal 정도의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와 콜라 한 잔을 먹었을 때 갖는 열량이 거의 600 내지 700kcal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적은 양의 칼로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kcal의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을 하시려면 거의 트레이드밀에서 1시간 정도 움직여주는 운동 효과를 냈을 때 100kcal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100kcal를 섭취하지 않으신다면 그만한 운동을 하시지 않아도 감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이어트의 지름길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체질적으로 지방세포가 몸 안에 침착되어서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주고 특히 에너지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새로운 느낌의 에너지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요가를 한다든지 또는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중적인 호흡법을 동행하시는 경우에 동반하는 경우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이나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 안에 에너지 패턴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뇌파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뇌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패턴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유의 에너지 패턴이 바뀔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명상을 병행하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내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한방에서는
엔자임이나 클로로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엽록소나 효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청열 해독 효과에 뛰어난 식품이 되겠습니다. 청열 해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피를 맑게 하고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모든 다이어트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장요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독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독과 다이어트는 거의 동일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야말로 우리 장 형태, 장상이라고 이루어지는 장 상태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장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강력한 다이어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야채 주스를 매일 아침 갈아서 마신다든지 또는 하루 3끼 먹는 식단을 2끼나 1끼로 조절하시고 기타 간식을 통해서 공복감을 해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복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복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단에 오이나 당근 같은 야채나 과일들을 통해서 낮은 칼로리에 포만감이 넘치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공복감을 없애고 그럼으로써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기본 원칙 하에 자기의 에너지 패턴을 바꿔주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호흡법을 병행하시고 그리고 공복감을 없애기 위해서 간식이나 또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셔서 완전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